CJ, CGV 오늘 테마주로 선정하셨습니다.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하반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유심히 볼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. CJ, CGV입니다. 근데 CJ, CGV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일단 우리가 뭐 하나투어, 최근에 작년에 매출 거의 아예 없었고 올해 없습니다. 여행주, 텍트주,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그야말로 코로나 피해주인데 근데 피해주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 미국 이제 AMC하고 저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공매도가 쇼커버링 나오면서 10배가 하루 만에 오르는 그렇죠. 게 바로 네. AMC였어요. 네. 그런데 그럼 이제 전에 한번 뭐 공매도랑 싸운다고 한번 운동 나온 적이 있거든요. 네. HLB 가지고 네. 그랬었는데 저는 여기서 그걸 하면 큰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스타 종목이 되려면 많이 빠져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기업. 그렇죠.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줘야 됩니다. 지금 시총이 이제 CJ 시집에 이제 1조 1000억인데 여기가 주가 떨어졌는데 1조 1000억이 유상증자도 여러 번 하고 연구채도 발행을 하고 모기업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.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원전주 급등하고 다 뭐 이런 풍력주 대체에너지 급등한 종목들이 보통 뭐 한 10년 떨어진 종목들 뭐 고가 대비 10분의 1 떨어진 종목들인데 그 안에서 한번 크게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저는 CJ, CGV라고 보는 이유는 공매도는 사실 공매도보다도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좋고 네. 우리가 지금 극장 가는 거에 사실 목말라 있거든요. 그렇죠. 뭐 여행은 이제 뭐 언감생심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도 포기했는데 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작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요. 근데 네. 대작이 하나 정도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극장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기왕지사 굉장히 많아졌고 사실 거의 포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뭐 올해 끝나기는 어려워요. 하지만 극장 관련주 CJ, CGV가 쇼커버가 나오면서 이제 재무 구조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채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문제 없게끔 유상증자 연구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CJ, CGV가 망하면 우리나라는 극장이 없거든요. 그 정도로 큰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 장기화되면서 오늘 텍트주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인기 영화, 뭐 굿즈도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주고 네이버와 시너지 효과 내면서 고객들에게 흥미를 높일 것이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면 좀 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